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수를 좀 배웠는데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한 감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함수는 뒤에 나오는 거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제가 너무 급하게 나가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렵게 오히려 느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수업을 좀 초기화시켜서 함수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는 뭐 수업에서 뭐 진도에 대해서는 크게 여념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 반성을 했어요, 저번 주에. 자, 우선 우리 기본적으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이 필요하죠. 예,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각자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법은 이미 알고 계시죠? 저는 function.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문을 좀 닫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뒤에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손 한번 예, 요분 뒤로는 가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마이크를 안 쓰려고 그래요. 예, 마이크를 쓰면 제가 손이 너무 불편해요. 예, 근데 뒤에 계시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귀가 밝으셔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져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예. 자, 시작해 봅시다.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다가 써야 된다고 했죠?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할 건데, 나중에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부분을 할때 어차피 배우긴 할 건데, 이제 웹 브라우저 제어하는 거랑 좀 수업을 섞도록 할게요. 자, 태그 하나, 버튼을 한번 화면에다가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이거는 HTML 수업에서 안 배웠던 건데, 지금 하는 건 HTML 태그를 이용해서 문서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볼 겁니다. input type, 버튼, value는, 뭘 할까요? 깍꿍으로 합시다. 인풋 타입, 버튼, 밸류는 깍꿍. 저렇게만 써주시면 버튼이 만들어져요. 저 위치에. 저거는 HTML입니다. 이거 자바스크립트 아닙니다. 됐나요? 자, 핑. 다 됐죠? 아유, 아주 타이핑이 빠르시네요. 자, 그리고 파일을 열어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깍꿍이라는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깍꿍, 깍꿍. 자, 그러면 제가 저 깍꿍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깍꿍이라고 경고창이 뜨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깍꿍이라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on click 이거 이벤트라는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on click 그리고 alert. alert은 뭐예요? 경고창입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를 썼어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둘다 문자열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작은 따옴표를 쓴 이유는 이 앞에 큰 따옴표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를 써버리면
얘랑 이렇게 짝짝꿍이 되면서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잘 이해 안 가도 일단은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깍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한글 깨질 수 있는데, 한글 깨지면 영어로 깍꿍이라고 쓰세요. 쓰실 수 있는 분은. 뭐라고 써야 되나요, 영어로는? 자, 이렇게 깍꿍이라고 저는 떴습니다. 자, 떴어요? 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 표시한 이거 전체가 있죠? 이거 전체가 HTML에서 버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렇게 태그를 작성하면 저 위치에 버튼이 생기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생소할 만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onClick이라는 속성이 나왔습니다. 자, onClick이라는 속성은 HTML에서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onClick이라고 하는 저 속성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HTML 설명서에 onClick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걔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아주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약속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onClick이라는 저 HTML 속성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냐면, 예, 지금 제가 네모 표시한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저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록 HTML의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무조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사용 설명서에 딱딱딱 적혀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HTML 코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텍스트를 썼는데 걔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맞지 않아요? 안 됩니다. 꼭 저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질문하세요. 온클릭 속성 말고도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는 속성들이 많이 그것도 다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이따가.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온클릭이라는 저 속성은 어떻게 동작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냐면 사용자가 이 onClick이라는 이 속성이 위치하고 있는 태그 누구예요? 이거죠. 얘는 뭐겠어요? 얘죠, 얘. 그죠? 이 깍꿍이라는 버튼입니다. 바로 저 깍꿍이라는 버튼을 사용자가, 이거 잘 들으세요.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될 것이다. 실행을 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마치 뭐랑 같냐면, 제가 저기 그 문에 계신 분한테 문이 열리면, 문을 닫으세요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분은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부탁을 계속하지 않아도, 저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문이 열릴 때마다 문을 닫는 일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클릭이라는 거는, 누가 버튼을 클릭하는지 제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누가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 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놓은 걸까요? 웹 브라우저한테 부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는 그 부탁을 기억하고 있다가 누가 버튼을 클릭하면 저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별거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벤트라는 겁니다. 이벤트. 이벤트 뭐예요? 뭐 이벤트 한다고 그러면 뭐 행사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결혼기념일 또는 누구 생일 이런 게 뭐예요? 사건이 사건.
그럼 사건은 뭔가요? 우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클릭. 누군가 뭔가를 클릭했다가 있겠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인다. 아니면 웹브라우저 이 웹페이지가 로딩돼서 이미지까지 다운로드가 다 끝났다. 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형식에 맞게 이렇게 작성만 해주면 브라우저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벤트라고 한다. 이벤트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를. 예. 자, 질문 있나요? 자, 이벤트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alert을 썼는데 왠지 까꿍 뭐 되게 좋은 예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까꿍이라고 쓰면 아니 이름을 쓰면 까꿍 누구 까꿍 말고 딴 거 합시다. 자, 입에 붙지도 않는데 이름을 붙이면 뒤에다가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언론 말고 이 언럿을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는데 계속 뒤에다가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고잉이랑만 쓰면 경고창이 뜨는데 이고잉님 안녕하세요가 뜨는 경고창이 나오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웹브라우저는 이 alert이라고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의 기능이에요.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를 경고창으로 띄워주는 기능은 웹브라우저가 제공을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만들어야죠. 이 alert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앞에다 이거를 앞에 alert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경고창이잖아요. 또 말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웰컴으로 바꾸는 거예요. 웰컴 이고잉.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제가 실행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고잉님 안녕하세요가 나오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실행을 시키면 F12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까꿍 버튼을 제가 누르면 요 밑에 어떤 게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나왔죠? 딱 봐도 뭔가 불길하죠? 맞아요. 불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니까 자, 여기에 Welcome is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define은 정의되다는 뜻이에요. welcome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제가 welcome을 쓰긴 했는데 만들지도 않은 welcome을 지금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lert은 왜 실행이 됐을까요? alert은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제공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alert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제 마음대로 만든 그 alert에 해당되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는 필요한 게 뭐냐? 그때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 거냐면 함수 한국어로 영어로는 function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 alert에 해당되는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아 이건 이거는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기쁘세요? 아직은 좀 기뻐하셔야 될 시간인데 자, 제가 목이 좀 타서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lert의 대체제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실습하시는 분 계세요?
하고 계시죠?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뭘 만들 거냐면 뭘 만든다고 했어요, 제가?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이라는 거 만들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한테 야, 지금부터 function을 만들 거야. function? function을 만들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function이라고 하는 저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function을 보면 아, 얘가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구나. function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자, 그리고 우리가 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 뭐를 만들려는 거예요? welcome이라는 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welcome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름 뒤에다, function 뒤에다 갖다 놓으면 브라우저는 이제 뭐라고 인식하겠어요? 아, 이 사람이 함수를 만들 건데 그 함수의 이름이 welcome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중괄호 됐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 무시하세요. 그냥 웰컴만 할게요. 이따가 이고잉을 넣어서 이고잉님 안녕하세요가 나오도록 할 건데 단계적으로 갑시다. 일단은 그냥 웰컴만 했을 때 안녕하세요만 나오게 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고잉님 안녕하세요. 단계적으로 갑시다. 자, 경고창은 뭐죠? 얼럿이에요, 얼럿. 우리는 얼럿을 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라고 쓰는 거죠. 자, 너무 쉽죠? 대박 쉬워요. 여러분, 마음만 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고 코드는 이따가 살펴보죠. 자, 이거 제가 클릭해 봅니다. 안녕하세요가 뜨는 거죠. 자, 이해하세요?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onClick, 즉 깍꿍이라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도록 브라우저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다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주섬주섬 꺼내서 저 코드를 쭉 읽으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그 코드 주섬주섬 꺼내서 본 코드에 웰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웰컴까지만 읽으면 이게 변수 이름인가? 뭐지? 함수 이름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가 열렸어요. 그리고 괄호가 닫혔어요.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이게 함수구나. 지금 이 사람이 welcome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때요? 기호만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브라우저는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중에서 welcome이라는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찾겠죠. 미리 찾아놓겠지만 실제로는. 그럼 어디 있겠어요? 이걸 보면 아,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코드가 웰컴의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하세요? 예. 자,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질문 있나요? 이거 중요해요. 함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 함수까지가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여기까지 배우고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객체지향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 절차라는 말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뜻보다는 이게 프로시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예,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객체지향 이전의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문법적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법, 그 정의한 함수를 호출하는 법, 그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이해가셨어요? 네. 그러면 함수를 왜 쓰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하려면 제가 일부러 이벤트를 먼저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이 문서에 제가 좀 다른 이벤트를 몇개 걸어 볼게요. 그러면서 이벤트도 같이 배우는 거죠. 뭐랄까요?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웰컴이 나오게 해볼게요. 아니, 버튼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 필드를 클릭했을 때도 웰컴이 나오게 해볼게요.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습니다. 별 아름답지가 않네요, 코드가. 예제가. 자, input, type, text. 이번엔 type이 텍스트예요. 자, 얘는 뭐였어요? 타입이 버튼이에요. 버튼을 하면 저 위치에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자, 타입을 텍스트로 하면 저기에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onClick, welc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코드 이해하셨어요? 실행해 볼게요. 보세요. 어때요?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서버 컴퓨터에 전달하거나 예, 컴퓨터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나옵니다. 자, 저기서 제가 온 클릭을 하면 어때요? 안녕하세요가 뜨죠?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도 웰컴이 붙어 있고 여기에도 웰컴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 웰컴이라는 게 지금은 두 개만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극단적인 상황을 학습자가 상상해 주셔야 돼요. 극단적인 상황은 뭐겠어요? 저 웰컴이 이 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서 수천 개가 등장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뒤에 좀더 친절하게 이렇게 웃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릭을 하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웃음. 그리고 깍꿍을 눌러도 안녕하세요, 웃음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웰컴이 천 군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웰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가 천 줄짜리의 아주 복잡한 코드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개선한다. 그러면 얘만 고쳐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함수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결국에는 저 똑같이 반복되는 코드 천 줄짜리를 각각에다가 다 때려 박아놔야 돼요. 그럼 수정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죠. 그렇죠? 보기도 힘들어요. 천 줄짜리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리고 코드 양도 엄청 커지겠죠. 예,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함수를 쓰는 것이고 함수를 쓰면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 효율이라는 거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왜 함수를 쓰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함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제가 만든 함수, 안녕하세요, 웃음. 이거는 언제나 똑같은 동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제가 가변적인 거, 고전적인 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어떠한 입력에 따라서 이렇게도 동작하고 저렇게 입력하면 또 다르게 동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웰컴이라고 하는 것, 뭐죠? 자, 이 웰컴이라고 하는 이것도, 자,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훌륭해요. 이걸로도 충분히 효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름을 여기에다가 주면 경고창이 뜰 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이라고 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그렇게 대단히 실용적인 느낌이 드는 예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아 이게 실용적이라 실용적인 상황에는 어떤 게 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고잉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제 친구 리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하고 싶겠어요? 여기에 깍꿍을 클릭하면 이고잉이 뜨고 여기에 텍스트 필드를 클릭하면 리체님 안녕하세요가 뜨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웰컴을 쓰고 있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있는 문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예,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 뿐입니다. 자 웰컴이 실행이 돼요. 그럼 웹브라우저가 웰컴을 찾습니다. 얘를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괄호와 괄호 사이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뭐가 있나요? 이고잉이라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가 있는 걸 봤습니다. 브라우저가. 그럼 브라우저가 여기에 이 함수 뒤에 있는 괄호와 괄호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잘 실행돼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 난리를 핍니다. 아예 실행이 안 돼요. 너 지금 뭐 입력을 했는데 이걸 왜 못 받고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자,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name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 name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실행될 때 어떤 값을 갖게 될까요? 자, 이고잉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행될 때. 그리고 이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변수가 됩니다. 예. 자, 한번 해보죠. 일단은 얘는 복잡하니까 안녕하세요 뭐뭐뭐님은 복잡하니까 그냥 alert name이라고만 할게요. 자, 이해 가세요? 실행. 깍꿍을 하면 경고창이 뜨면서 이고잉이 뜹니다. 자,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리체가 떠요. 그럼 조금만 더 실용적인 예제로 만들면 더하기는 여기서는 문자와 문자를 더하는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자, 깍꿍 이고잉님 안녕하세요. 요거 누르면 리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도 이제 사람은 만족하기가 힘들죠. 사람은 불만족의 동물이니까. 자, 불만족을 발견해 보세요. 제가 발견해 드릴게요. 지금 입력값이 하나만 들어갔어요. 입력값이 여러 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수천 개 수천 개를 넣고 싶으세요? 그건 제가 팔이 아파서 못하겠고요. 수천 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고잉님 자, 이름 이고잉님 이고잉 뭘 하죠? 제 인사말도 같이 넣는 거예요. 아, 효용이 없네요, 진짜. 쓸데가 없는 로직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리처님, 안녕히 가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깍꿍을 누르면 이고잉님, 안녕하세요. 웃음 표시.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텍스트 필드를 클릭하면 리처님, 안녕히 가세요. 웃음 표시. 자, 이걸 해보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 자, 이거 입력값이라고 했어요. 입력값이 지금 몇 개인가요? 두 개예요. 하나 이상의 입력값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추론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going 뒤에 뭐가 와요? 자, 쉼표가 왔죠. 여기도 쉼표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가 왔죠?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헬로? 뭐라고 해야죠? 워드라고 할게요. 자, 이름 정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자, 워드. 그러면 제가 얘를 실행하면 이거는 어디로 가겠어요? 얘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예, 자, 어디로 갑니다. 저 따라가고 계신 거 아니죠? 자, 어디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welcome이라는 저 함수가 두 개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안에 로직을 바꿔서 word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문자열이에요. 그럼 얘가 문자가 아니라 변수로서 존재하게 하려면 그렇죠, 쌍따옴표로 앞쪽에 있는 문자를 끊어주고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쌍따옴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꼭 넣으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됐나요? 왜냐면 저기 빼기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값과 값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약속이에요. 자, 깍꿍을 누르면 이고잉님 안녕하세요가 되죠? 얘를 누르면 리체님 안녕히 가세요가 됩니다. 자, 한번 순차적으로 하나만 실행시켜 볼게요. 얘를 실행하면 웰컴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값이 뭐예요? 이고잉이죠? 네임 값은 뭐가 되나요? 이고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가 두 번째 값이니까 워드의 값이 안녕하세요가 되죠. 그러면 이 밑에 게 실행이 될 때 얘의 값이 1로 들어오면 여기의 값은 뭐예요? 이고잉이 되고 더하기 문자열 님 더하기 얘는 뭐예요? 안녕하세요죠.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 더하기 웃음표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자, 여기서 더 궁금하실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아, 내가 이렇게 입력값을 몇 개 줄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입력값을 막 수십 개, 수천 개를 줬을 때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불필요합니다. 예, 나중에 제가 만든 수업 보시면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출력. 출력이 있겠죠. 출력이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출력은 자,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예제를 한번 제가 꺼내 볼게요. 네임. 이게 뭐였어요? 이게 뭐였어요? 입력 받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리고 alert 이것도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왔고 그 변수가 1로 들어가면 경고창이 실행되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쵸?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id가 뜨죠? 여기서 egoing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고
어떻게 될까요? 해볼게요. 이고잉이 뜨죠, 경고창으로. 자, 왜 그러냐?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연산자가 있으면 오른쪽부터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있으면 함수의 괄호 안쪽부터 실행이 돼요. 만약에 더하기 빼기가 있었다면. 그럼 얘가 id라는 문자열이 prompt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prompt는 우리가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 내장되어 있는 함수. 영어로는 built-in 함수라고 합니다. built-in 함수.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브라우저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해서 여기서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할 때까지 딱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205을 눌렀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얘가 실행이 끝나면서 얘가 20이라는 값을 출력해서 왼쪽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썼나요? 출력이란 말을 썼죠. 출력이라는 게 뭔지 대충 아시겠어요? 함수에게 있어서 출력이라는 것은 그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자기 자신으로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면 실행하고 20을 입력했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괄호 슬래시 두 개 쓰면 저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실행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name은 egoing.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예? 즉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됐을 때 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이거 전체가 이걸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걔가 1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출력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이 prompt라는 저 내장 함수는 어떻게 생겼길래 저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 어떻게 생겼길래 저게 가능한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궁금하죠? 자, 됐나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얘 실행 안 됩니다. 주석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카피해요.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아, 끝났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것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return. 그리고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 깍꿍을 눌러볼게요. 아이고, 이게 왜 실행이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고하는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실행하면 얘의 결과가 뭐가 될까요? 이만큼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고잉님 안녕하세요 웃음 표시로 바뀌게 돼요. 여기 있는 얘가 리턴을 만나면 여기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예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예제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새로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unction a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정의했어요. 이 함수는 입력값이 없어요. 그리고 return 1이라고 할게요. 어때요? 심플하죠?
심플하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1이 나오는데 뭐 결과는 없어요.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될까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esult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result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담기냐면 1이 담기게 돼요. 자, 이걸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우선 함수 a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여기 코드가 많다면 위에 게 쭉 실행이 돼요. 언제까지? return이 등장하는 행까지. 그러면 return이 등장하면 이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동작하냐? return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일단 계산을 합니다. 얘는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 1이라는 값을 이 함수에 대한 반환값으로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값이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얘가 1이 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걔가 다시 실행이 돼서 1이 result로 들어가고 result가 1로 들어가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return. 함수에서 return이라는 것은 반환, 출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제거를 할게요. 일단은 문법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얘를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welco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고쳐야지 경고창으로 뜰까요? 그냥 alert로 감싸줘도 돼요. 복잡했죠, 방금? 저거를 변수로 뺀 다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하죠. 이거 말고 저 이벤트로 하는 거 말고 그냥 제가 이렇게 실행을 시킬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얘는 결과가 뭐가 돼요? 이고잉님 안녕하세요 웃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값을 메시지라는 변수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메시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경고창으로 띄워주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짧게 하려면 변수를 쳐버리고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변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입력값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냐? 우선 여기 있는 것들이 실행이 먼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welcome을 welcome이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 얘들이 입력값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고잉님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return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종료되면서 이 함수의 출력값으로 바로 그 값을 return하게 되고 그것이 alert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출력과 입력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복습하세요. 이해 안 될 리가 없어요.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저는 아는 입장이라서 쉽게 느껴지지만 원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그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 저는 순서를 이렇게 쫙 펼쳐놔서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예, 앞과 뒤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웹처럼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차키처럼 순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대박인 거예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욕 부리지 마세요, 지금. 집에서 근데 꼭 복습은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머리에서 뭐 함수, 변수 막 이게 막 춤을 출 거예요. 걔네들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도대체 얘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불안도 생기고. 그런데 계속 그 코드랑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걔들이 점점 잊혀져요. 걔들이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자기께 된 거죠. 예. 걔들이 개념이 머릿속에서 자꾸 춤을 춘다는 건 아직 걔가 예. 연결되어야 될 것들끼리 연결이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걔들이 다 연결이 되는 순간에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걔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귀신같이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느낌도 없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자연어가 우리 프로그래밍보다 천배 만배는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생각하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건 뭐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말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말한번 잘못하고 한 일주일 동안 끙끙 앓면서 고민도 해보고 그런 것들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시간이라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력값은 하나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출력값을 여러 개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 그분은 소질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분이 나중에 언어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함수는 출력값을 하나만 갖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get 가져오다. 뭘 가져오냐? 클래스, 네임. 우리 반의 학생들의 이름을 가져오고 싶다. 클래스가 아니라 스튜던트로 해야겠네요. 뭐다 쓰는 거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학생 한 명만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배열을 리턴해 주면 돼요. 왜냐? 배열은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개의 값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의 값을 담아서 리턴해 주면 그러면 여러 개의 값들을 리턴할 수 있게 돼요. 어때요? 배열 되게 요긴하죠? 바로 이래서 우리가 배열을 배우는 겁니다. 배열이 반복문에서도 중요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실질적인 예제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 배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수 끝내면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기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